안녕하세요. 보양남 오풍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보양남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고로 퍼펙트 하나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자 난초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브라질에 동안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제 교류를 해가면서 최고로 좋은 컬렉트 아니십니까? 그러한 꽃들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바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오늘 새벽에 받아 가지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저희들은 이제 MC나 실생이나 브라질에서 이왕하는 거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안 하고 다 자기들이 원자에 돼가지고 실생 상 받았던 개체를 저희들이 물방울 하고 워크리아나 물방울 하고 트리아나에 돼가지고 콩칼라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트리아나 콩칼라나 피니칼라 이런 아이들하고 아니었습니까? 진짜 이제 국내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동양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것들만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 입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발전하는 부양 아니었습니까?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부양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은 판매 욕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순화를 시켜 가지고 아마 그걸 할 거예요. 이게 거의 우리가 저희들이 모듈을 쓰려고 사온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동안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판매도 할 거고 아무쪼록 저희들은 지난해에 저희들도 공구를 해가지고 되게 이제 부양에서도 혼쭐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게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 주고 그게 이게 어떤 식으로 꽃들 피지 않고 확인되죠. 나중에 또 이래가지고 꽃이 피었을 때 아니십니까? 이게 그 꽃이 맞나 안 맞나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화를 시켜가지고 꽃이 정확하게 그 꽃이 맞으면은 판매를 할 거고 그지 꽃이 안 맞으면은 저희들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부양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들도 그 공구 신청을 해가지고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 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실생 개체나 조직 배양 이제 MC 아니십니까? 그런 개체는 이제 뛰어넘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들 아니십니까? 그런 개체들만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브라질에서 공수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올 12월달에 정말 저희들도 기대됩니다. 이 전시회 때이 아들이 꽃이 어떤 꽃들을 가장 필까? 그죠? 그 가는 데 가장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부양은 이제 이래가지고 이미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난원으로서 거듭 손색이 없을 만큼 아니십니까? 그죠? 대만이나 일본에서 저런 데서는 되도록이면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 브라질이나 앞으로 에콰도르나 페루 이쪽으로 아니십니까?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개체, 그냥 아직까지 아니십니까? 걸러지지 않는 그런 개체를 어제도 저희가 방송을 했다시피 아니십니까? 이때까지 제가 부양이 아니십니까? 늘 사랑받던 그런 안 웃음은 대주들이 아니십니까? 이제 판매되듯이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길러가지고 정말 이 꽃에 대한 정보라든가 모든 걸다 알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부양 잘 믿어주시고, 그죠? 요것도 꽃들 정말 제대로 된 꽃들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을 통해서 MC나 그저 실생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들어온 거 요것도 직접 판매를 안 하고 일단 제가 순환을 시켜가지고 살아날 수 있겠다 싶으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부양을 더욱더 빛나는 부양이 되도록 하고 많이 사랑하고 애용해 주시고 믿어주시면은 그게 농장에서는 앞으로 해갈 수 있는 힘이 되자
우리나라 양란업계에 사인스미가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농원으로 거듭나고, 또뭐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꽃들만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을 자체에서 씨를 생산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좋은 종자 생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 쳐다보면은 물방울 요번에 10개 들어왔습니다. 10개 들었는데 1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방울이에요, 다. 물방울 10개 정도 들어왔는데 요걸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종자 이런 걸 해가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일본이나 다른 브라질인데 실생이나 MC는 저희들은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 되도록이면은 원모주 상받았던 개체 아니십니까? 그것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그걸 해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더 좋은 꽃들로 탄생하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도 저희들이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꽃들 확인 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순환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요 다음 주에도 대단히 안 있으면 난초들이 에콰도르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카틀리아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이런 게 제가 영상을 많이 담아 볼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있습니까? 요거 조금 있으면은 우리 부양 카페에 한개 있으면 꼭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찍어 올렸는데 이거 영상 담아 봤는데 정말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다른 사람 손으로 거치지 않고 부양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런 좋은 품종을 이렇게 수입했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정말 기대되는 품종들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요걸 잘 이제 무사히 왕 것도 고맙고 지금 잘 키워보겠습니다. 키워가지고 예쁜 꽃들 피워서 전시회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요거 브라질에서 유명한 난초들 이래가지고 소개시키는데 잘 키워서 꼭 전시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대 꼭 하세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